비교한대. 아까 그 두 사람은 집권자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자예요. 제자. 공자의 제자가. 자유라는 제자가. 선생님, 효가 뭐지요? 이렇게 질문한 재활 금지 효자는 시위 능량이니. 금지 효자. 오늘날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효라는 것은 시위 능량이니. 봉양하는 거. 봉양하는 것을 그 효라고 한다 이거야. 봉양이 뭐예요? 음식, 의복 이런 거. 결국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지어 견마하여도 개는 유양이니 불경이면 하이 벼룰이니.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잘 먹이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말도 잘 먹여.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다 능양이야. 그죠? 다 음식으로 먹여줘. 이 양자가 이게 밥식변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 그러니 불경이면 하이별로리요. 공경치 않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짐승 기르는 것이나 부모 기르는 것이나 차이가 있겠느냐.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만, 뭐를 효라고 한다? 잘 먹여드리고 잘 입혀드리고 하는 것으로 효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기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전부 효라고 생각하는데 따져보자 이거예요. 뭐? 집에서 키우는 개도, 집에서 키우는 말도, 소도 잘 먹여주지 않느냐.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효라고 하겠느냐. 개를 먹이는 거나 사람을 먹이는 거나 같은 거니까 구분이 없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자유라는 사람은 공경하는 마음이 혹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유는 공자 제자니 성은 언이요 명은 언이라. 언이에요. 오나라 사람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양이라는 것은 음식, 음식 공복냐라. 음식을 함께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지만 인도라든지 어저께 본 게 스리랑카 이런 데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어저께 잠깐 보니까 마른 옥수수를 이렇게 까잖아요. 옥수수 까는 걸 300개를 까야 우리나라 돈 1,000원을 받는데 아줌마가. 근데 300개 까기가 하루에 바쁘대.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00원인 거야. 여기 금천에도 스리랑카에서 온 애들 많잖아요. 이게 옛날 코리안 드림인 거예요, 애들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거기 하루에 1,000원 벌면은 한 달 벌으면은 3만 원 버는 거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 근데 여기서는 한 달 일하면 얘들 암만 월급을 적게 줘도 거기 사람들 몇십 배 받는 거죠. 몇십 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벌어가고 가서 고향에 가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제 이 음식 공양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견마 대인이식하니. 집에서 키우는 개라든지 말도 사람을 기다려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사람이 주는 걸 먹잖아. 그것처럼 부모님도 자식이 음식을 해다 주면 그것만 먹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 역약 양연이라. 개나 말도 꼭 봉양하는 것 같지 않냐 이거예요. 언, 인, 여기 휴기라고 읽잖아요. 인, 휴. 이게 가축이라고 할 때는 가축, 축으로 읽지만 기르다고 할 때는 기를 휴구로 읽어요. 말하되 사람들이 기르는 개라든지 말에 있어서도 다 능히 유의양지. 다 그것들을 음식을 먹여줌이 있는 거예요. 약, 능양, 기치니, 경, 부지즉, 여, 양, 견마자로 하이리요. 그러니, 만약에, 그 어버이 봉양은 하면서도, 공경함이 이르지 못하다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 양, 견마자로,
개나 말을 기르는 것으로 하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 말씀은 심히 말씀하신 거예요. 심언 불경지죄 아니 심히 불경의 죄를 말씀한 것이니 소위 심경지하라. 그게 바로 깊이 경계해준 말씀, 깨우쳐준 말씀이요. 자유한테 그랬겠어요? 우리 모두한테 다 그렇지. 그죠? 호시왈 세속 사친의 능량이면 조구이라 하야. 세속에서는 어버이 섬길 적에 봉양만 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부모하고 친하게 지낸다 해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압은시에 푸지기 점리오 불경 즉 비소실자라. 압은시에라는 게 뭐예요? 압자는 친압할 압자예요. 친압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격의 없이 지낸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고 위아래가 없어지고 그냥 부모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애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집도 많어. 같이 놀아. 그게 친압이에요. 압은 은혜를 친압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편하게 여긴대. 말이 편하게지 사실은 자식이 넘어서는 거죠. 시에 시자는 믿을 시자니까 사랑을 믿어. 사랑을 믿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나를 혼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부지기, 점리어, 불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촘조촘 불경하는 대로 흘러들어가. 공경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비소실려라. 작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서 주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상이면 견빙지라 그랬어요. 서리를 밟으면 두꺼운 얼음이 이르르게 된다. 신시기분하고 자시기부 비일조일석지고라 그랬어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 하루아침 일이 아니야. 여기 말하는 점자요. 점.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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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이래서 지금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학생이 있어. 근데 조금 가보면은 이게 선생인지 제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자기들이 볼 땐 편하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고 학생은 학생다울 때 그게 더 돈독한 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여기 점유어 불경으로 흘러.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자유는 성문 고제야. 자유라는 제자는 성인 공자님 문화에서 고명한 제자야. 그죠? 훌륭한 제자야. 그러니 미필시차로되 반드시 여기까지 이르르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성인이 직공기애유어 경고로 직은 곧바로 이렇게 곧바로 그가 그 사랑이 공경을 넘어설까봐 두려워했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믿고서 이렇게 예의범절 없이 가다 보면 이런 패단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시 심경팔지하라. 그래서 깊이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주신 거야.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미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기미가 점차점차 그런 얘기예요.